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예, 조카가 시골에 갔다가 요기 메달을 구해 갖고 왔는데 독특해 생겼는데 이건 좀딱 보기에도 아 가짜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죠. 예, 죽음의 새. 예, 그다음에 울보코비 이름도 없는 거 본데 여기 뭐또 로고는 또 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저 일본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한거 같은데 예, 복사를 했다 갖다 붙인 거 같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 독특하게 예, 패턴이 있습니다.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가 있는데 저번에 한번 QR코드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문방구에서 나온 제품. 예, 이거는 그냥 대충 그린 거라서 인식이 안 되거든요. 인식이 안 되는데 자, 이거는 이상하게 생겼다. 근데 정품처럼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자, 요게 메달랜드 앱으로 한번 보아볼까요? 예, 바로 인식이 되는데 예, 1번으로 넘어가는까요? 아마 1번 메달에 있는 QR코드를 그대로 베껴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도 1번 그 메달 거를 벗겨가지고 그냥 그 그대로 한글로만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갖다 붙인 메달인 것 같네요. 이런 것도 있는데 꽤 독특하긴 독특하네요. 자, 어떤 건지 소환성 한번 들어볼까요? 죽음의 새 소환. 사신조를 그게 아마 그 일본 거를 번역하면 그렇게 되나? 잘 모르는 사람이 갖다 복사한 것 같고요. 울보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쪽 편깨비. 예, 두개다그 1, 2, 3장에는 없는 메달이고요. 뭐 4장이란 얘기도 있고 무슨 뭐 가샤폰이란 얘기도 있는데 뭐 한국에 나와보면 알겠죠? 고전 모델하고 저렴 모델은 안 나와. 인식 안 되고요. 제로 타입에서는요. 1번 걸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울보깨비. 이번 거 목소리는 이쁜 것 같아. 사실 시미갈기도리? 그게 아마 죽음의 새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여튼 1번 거 그대로 복제한 제품이 그 있나 본데 그 서울에 들어오는 거 다르고 지방에 들어오는 거 다른가 보네요. 저는 서울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지방에서 있는 것 같고 전국에 있는 요괴 메달을 모아보면 짝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내가